오늘도 역시나 굵직굵직한 일정들이 대기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요, 오늘은 이 미국에서는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이틀간 열립니다. 일단 역대급 할인 행사라고 불리는 행사이기도 한데요. 200만 개의 이 상품을 할인가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관련해서 아마존에서 얼마나 이 판매가 되는지 또 관련된 주가의 흐름은 어떤지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연준 총재 연설도 오늘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한국과 미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회동을 가집니다.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는지도 역시나 관전 포인트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에서는요, 6월에 대출 우대 금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단 중국은 사실상 기준금리를 13개월 연속 동결해 왔는데요. 이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동결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국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정치 테마주들의 흐름까지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타 항공의 최종 인수자가 선정이 됩니다. 법원이 오늘 발표를 하는데 성정이 현재 이스타 항공 인수에 임박했다라는 언론사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